밀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권의 문헌이 나와 있고요. 음식 디미방, 수은 잡방, 산림 경제, 임원 16지, 농정 회요 이렇게 5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죠.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밀소주 에대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은잡방 김이후 1500년대 초 진맥 소주라고도 하네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밀한 마를 그릇에서 무너지게 찐다 해서 이렇게 소주가 네선 정도가 나오며 술맛이 아주 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 산림경제의 밀소주는 홍만선 저자고요. 1700년대입니다. 밀소주 만드는 법, 또 소맥 소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밀한 마리를 물에 불린다 해가지고 5일이 지나 소주를 구하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구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밀소주 만드는 법, 방법, 소맥, 노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밀한 마리 깨끗이 씻어 모래와 돌을 이뤄내고 물에 푹 불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견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 5일 후 소주를 구워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시루, 절구,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농정 회유의 최한기 1830년경에 소맥 소주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절구와 항아리가 되겠습니다.